안녕하세요. 오늘의 카테고리는 건강입니다. 지금 같은 환절기에는 감기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쌀쌀해진 날씨에는 따뜻한 차가 생각나지 않나요? 오늘은 감기에 좋은 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유자차가 있지요. 유자차는 비타민C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흔히 비타민C가 풍부한 대표적인 과일을 레몬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유자에는 레몬보다 비타민C가 3배나 더 많답니다. 비타민C에는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어 피부 미용뿐 아니라 감기 예방과 치료에 좋습니다. 또한 유자에 들어있는 리모넨 성분은 모기염증을 가라앉혀주고 기침을 완화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강차입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이기 때문에 체온을 올려주어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평균 체온이 1도 오르면 면역력이 약 60%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생강차를 마시면 감기 걸릴 확률이 낮아지겠지요. 또한 살균 효과가 뛰어나서 기관지염의 원인이 되는 세균들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염증과 가래를 삭히고 체내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 도라지 차입니다. 도라지는 천식 가래에 좋아 목감기에 좋은 차로 오래전부터 많이 먹어왔습니다. 오래된 도라지는 산삼이나 인삼에 버금간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바로 오래 묵은 도라지에 사포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쓴맛을 내는 사포닌 성분은 염증으로부터 기관지와 호흡기를 보호하고 목을 보호하는 점액의 분비량을 증가시켜 수분기를 돌게 해주며 가래 배출에도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같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 약해진 기관지에는 도라지차만한 게 없을 것 같네요. 네 번째로는 작두콩차입니다. 작두콩차는 무엇보다 비염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작두콩은 동양의학과 민간의학에서 비염 및 알러지를 개선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며 고려시대 왕실에서부터 써왔던 약재입니다. 작두콩에는 히스티딘이 풍부한데요. 히스티딘 성분이 비염 증상을 개선하고 작두콩에 있는 우레아제 성분은 염증을 제거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 축농증 등과 같은 염증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개선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에 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죽순차인데요. 바다에서 나는 죽순이라는 뜻을 가진 해죽순은 비타민 E, 비타민 A, 불포화지방산,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사포닌 등이 풍부하며 항산화 작용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많아 혈중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 주어 각종 혈관 질환과 성인병 예방에 좋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감기 예방에 좋고 장의 연동 운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폴리페놀은 우리 몸 내 염증 개선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치주염, 잇몸염증과 같은 질환이나 비염, 기관지염 예방에도 적합합니다. 폴리페놀 특성상 열을 가하면 추출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차로 응용하는 것입니다. 해죽순차를 마시면 해죽순차의 성분들이 면역력을 강화시켜 감기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